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만나네요.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이펙터 데프콘 4 프리앰프 EQ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블룸 프리앰프 EQ 부스트 그렇죠. 감히 블룸 뒤에 했는데 성향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르고 약간 어떤 면에서 물론 사운드 월러스 오디오 사운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이 기타리스트의 이 아이디어와 난 이렇게 해서 이펙터를 한번 써보고 싶어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는 이펙터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라이언 아담스와 월러스 오디오가 공동 개발한 프리앰프 EQ 부스트 겸용 페달 데프콘 4 페달은요 독특한 방식의 3밴드 이퀄라이저와 10dB MOSFET 부스트 스위치 그리고 현대 활성화된 이퀄라이저 부스트 이퀄라이저와 부스트 채널을 한눈에 보여주는 월드맵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의 최초 컨셉은 라이언 아담스의 스튜디오 라이브 플레이에서 레스폴 기타에 맞게 세팅된 앰프에 스트랫을 연결했을 때 복잡하게 다시 앰프를 손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기어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라이언 아담스는 데프콘 4로 이 불편함을 완벽히 해소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꼭 기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뛰어난 톤 메이킹, 이퀄라이징 그리고 모든 기타리스트가 필요로 하는 부스팅 기능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톤에 민감한 연주자들을 매료시킬 만한 페달입니다. 데프콘 4는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의 페달들뿐만 아니라 현재 출시되고 있는 수많은 페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빈티지한 디자인과 그죠. 컴포넌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983년 출시된 영화 워게임즈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워크와 라이언 아담스가 원했던 80년대 노스텔지아를 반영을 하고 있다. 약간 게임기 같죠? 그렇죠. 이 게임기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손으로 하던 게임기.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디자인입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4, 3,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4 로터리와 토글이 달려있는데 점역대의 톤을 쉐이핑하는 로터리 타입의 노브입니다. 요 토글로 온, 오프 할 수가 있고요. 위쪽이 온, 아래쪽이 오프입니다. 아, 특이하죠? 그러네요. 아예 껐다 켤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보시면은 3 역시나 로터리와 로터리 노브와 토글이 있는데요. 중음역대의 톤을 쉐이핑하는 로터리 타입의 노브입니다. 이 옆에 위치한 토글 스위치 역시 온, 오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이 페달의 뒷면을 제거를 하면 내부 트림팟을 조절해서 중음역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 로터리 노브와 토글 고음역대의 톤을 쉐이핑하는 로터리 타입의 노브입니다. 역시나 옆에 위치한 토글 스위치로 온, 오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런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dB MOSFET 부스트 온오프 스위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서 밟을 수는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부스트로 걸어놓고 치든지 꺼놓고 치든지 그런 스타일인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이건 디자인 욕심인 것 같네요. 그 옛날 느낌 내고 싶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온으로 켜게 되면 LED 1번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불이 다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진짜 오락기 같죠? 네. 이렇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를 제거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의 인터널 트림팟을 찾을 수가 있고요. 트림팟을 조절을 하면 중음역대를 더 디테일하게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상품 설명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라이언 아담스의 기본 세팅대로 출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잘못 세팅할 경우에 미들레인지 톤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던지 디테일하게 해라. 하지 그래서, 말란 얘기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보통 여러분들 하지 말란 디테일하게 얘기. 하려는 거는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들어보시죠. 일단은 다 오프 시켜놓죠. 오프 네. 시켜놓고 켰을 때 얼마나 이질감 없이 되는지도 좀 중점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 시켜볼까요? 근데 좀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꺼볼까요? 오,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저희가 저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음을 켜졌습니다. 네. 저는 한 바퀴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딸깍딸깍 걸려요. 그래서 로터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커팅을 하거나 부스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깎았을 때랑 올렸을 때 차이가 있네요. 다음은 저희가 중음역대를 다 올려서 자, 다 깎아볼게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인데 재밌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고음역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노는 재미인가 이게? 다시 저희가 요거를 되려 미세하게 이 G7이나 그래픽 EQ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노브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리면서 고생하면서 톤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톤을 양질의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쏙쏙 뽑아 쓰는 재미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가 두 개를 한 건 동시에 올려볼게요. 네. 저음과 고음을. 꺼볼게요. 그렇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렇게 부스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상태에서 죽음을 또 깎는 거죠. 네. 켜져 있네요. 네. 저음을 뭐 완전 깎을 일은 없겠죠. 완전히 깎아서. 그죠. 소리 재밌네요. 다음에 저희가 되게 빈티지 기타가 그렇죠. 되네.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다 1에다가 두고요. 네. 부스터를 한번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올라가네요. 뭐 올라갔네요. 오, 커졌어요. 오, 예스. 부스를 다시 꺼볼까요? 네. 어쨌든 재밌는 거는 볼륨 컨트롤은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다는 거죠. 얘들이 지정해주는 값밖에 못 올리는 게 참 재밌긴 한데 어쨌든 부스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에릭 클랩턴 같은 부스팅이 되는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켜볼까요? 네.
그런 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EQ 때만 조종하는 클린 부스트로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지금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약간의 그 게인이 상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부스팅을 켰을 때는 좀 올라간 느낌이 네.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온오프 상태는 철저하게 EQ만 제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저희가 드라이브 한번 물려볼까요? 네네네. 그냥 디스토션이라든지 드라이브 사운드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 시계즈 네. 가보겠습니다. 쫀쫀하죠.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미드를 깎고요. 네. 저음과 고음을 한 칸 정도만 올리고 네. 부스트를 한 상태로. 약간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빈티지해 되는데 소리가 이게 오리지널 소리란 말이죠. 한번 꺼볼까요? 다시 레벨이 많이 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 솔로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가는 거죠. 보시면은 쳐보시겠어요? 네. 부스트를 여기 드라이브 밟으면요. 네. 참 재밌는 페달이네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천편일률적인 이펙터보다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 정해놓은 조합에서 양질의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면 사정없이 깎겠죠 저희가. 네네네. 근데 매력이 있고 사운드도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나 생각하죠입니다. 네네. 은총 씨께서 데프콘 4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올로스 오디오에서 나온 레트로의 매력에 빠지다. 네. 저는 사실 사운드적인 거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는 뭐가 특별함을 찾지는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과 이 회로를 만든 거에서 매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딸깍딸깍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시한 값만 써 라던가 그쵸. 그리고 이제 버튼식의 부스팅 그러니까 뭐 이 되게 이런 게 요즘 페달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들이나 굉장히 이걸 디자인할 때 그리고 좀 놀랬던 게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진짜 확실히 월러스 오디오의 디자인과 너무 다르죠. 저는 그래서 월러스 오디오가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월러스 오디오여서 이 감성적으로 잘 접근한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런 한 줄평 드립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가끔은 자유여행보다 패키지 여행이 날 때도 있다. EQ 다루기 까다롭잖아요. 네네. 클린 부스트. 이게 왜 클린 부스트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고 자유도가 높은 사운드 내에서 자신만의 사운드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오늘은 어디로 갑니다. 오늘은 식사 여기서 하십니다. 지정되어 있는 패키지 여행이 더 매력적일 때도 있을 네네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점수 한번 주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네.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냐면은 세팅을 해놓고 볼륨만 조절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죠. 예 그랬으면은 1점에서 1.5점 정도는 더 주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저도 똑같이 8점 정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디자인 감성 점수 0점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도 보면은 일반적인 이펙터들을 생산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달 날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매력적이고 개성 넘치는 페달들을 연주자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